대전 도심을 마비시킨 폭우 피해는 대전시 방제 시스템이 엉터리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완공한 배수펌프장은 있으나 마나였고 갑천 수문 관리도 엉망이었습니다. 인재였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허태정 시장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노동현 기자입니다. 시간당 6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대전 유성구 전민동. 이곳에는 유성구가 지난 6월 1억 6천만 원을 들여 조성한 배수펌프장이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오전 7시쯤 펌프에 이물질이 끼면서 작동을 멈춘 겁니다. 이물질을 제거하고 재가동하는 데 2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 전민동은 물바다가 됐습니다. 비닐 같은 게 농업용 비닐 같은 게 껴다 보니까 이게 압이 걸려갖고 7시 정도부터 하나가 멈췄어요. 갑천 수문 관리도 엉망이었습니다. 전민동 시설농가 농민들이 갑천 수문을 닫아줄 것을 요청한 시각은 오전 6시 40분쯤. 하지만 도로 침수를 이유로 하천관리사업소 직원들의 현장 도착이 30분 이상 늦어졌고 궁여지책으로 주민센터 직원이 수문실을 대신 열고 들어가 수문을 닫았습니다. 농민들은 하천관리사업소의 늑장 대응이 침수 피해를 키웠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제대로 닫아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차고 또 빠질 때 열어줘야 하는데 또 제대로 열어주지를 못해요. 재난 상황 전파도 낙제점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쏟아진 폭우로 침수와 버스 운행 차질이 예상됐지만 이와 관련한 재난 상황 문자나 정류장의 버스 노선 변경 안내는 전혀 없었고 곳곳에서 출근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미흡한 대처로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재난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시간당 50mm가 넘는 게릴라성 폭우가 내리는 횟수가 매년 늘고 있는 만큼 도심 홍수 사태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TJB 노동현입니다.